그러니까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오늘 볼 리플레이 AI 대전 간만에 찾아왔습니다. 몇 주 만에 보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발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눈에 익은 아이디들이에요. 이미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에리스, 저그 AI고요.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캐트록, 테란 AI입니다. 리플레이 지금부터 한 3개 정도 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이제 분당 행동수는 이제 APM을 뜻하는데 보통 인간들이 한 300 정도 나오는데 벌써 뭐 1400, 1800 나오고 있고요. 오, 땡더블 캐트록. 캐트록 땡더블 갑니다. 보통 인간들이 하는 땡더블은 여기다가 보호구를 짓고 사령부 짓고 이쪽에다가 병영을 짓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나가서 입구를 막고 있어요. 일반적인 빌드는 비슷한데 특이하게도 이제 가스를 안 짓고 세 번째 부화장을 지으러 갑니다. AI이기 때문에 이제 맵팩도 자기 몰래 쓰는 걸까요? 일반적인 사신 더블을 생각을 하면은 발업저글링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부화장을 늘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끼리의 대전은 이제 인간들끼리의 대전과 좀 다릅니다. 뭐 맹독충도 잘 안 나오고 분열기도 잘 안 나와요. 이론상 피하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신도 그런 맥락으로 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이 AI 대전은 이제 인간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이런 APM을 사용하는 그런 대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AI가 이런 빌드를 쓴다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보시면 일꾼 최적화를 일일이 따로따로 좀 눌러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만히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안 바뀌어요, 숫자가. 일일이 클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스터 느낌으로. 4가스를 군수공장 지었고요. 저그는 무난하게 뭐 부화장을 미리 늘리긴 했지만 뭐 3부화장에다가 저글링, 발업, 거기다 여왕까지 비슷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저글링 하나 정찰, 뭐 에리스 정찰하는 모습, 그리고 대군주는 언덕 위에 뛰어났어요. 에리스라는 저거는 굉장히 그 인간과 똑같은 플레이인데 일단 캐트록은 테란도 뭐 빌드 자체는 뭐 조성주, 고병재 이런 선수들이 쓰는 땡더블 이후의 투 우주공학, 현역 프로게이머도 많이 쓰는 그런 빌드. 오, 빌드의 아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적화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전투 순영함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근데 AI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으로 해방성 같은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잠복 업그레이드. 보통 잠복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빨리 하진 않는데 일단 에리스라는 AI는 잠복 업그레이드를 좀 빨리 돌려주고요. 추가 멀티도 바로바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플레이는 이제 저글링 맹독충을 준비를 하는데 잠복 이후에 바퀴를 준비하고요. 캐트록은 전순을 찍어주고 있어요. 우주공항 보는데 실패했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전투 수장함의 의도는 모릅니다. 와, 이거 해병 오면 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찰 시도하는 모습. 왜냐면 AI이기 때문에 이 화면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글링이 오기 전에 저글링이 뒤로 그 해병이 오기 전에 저글링이 뒤로 빠지면 돼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APM 18,000 넘어가고요. 이제 뭔가 좀 무서우니까 벙커를 지어요. 왜냐면은 전투순양함이 나오면은 보통은 차원도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본진을 막아줄 병력이 없다 보니까 벙커를 지어주는 모습이고요. 전투순양함을 못 본 에리스 둥지탑 올리지 않고요. 일단 뭐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바퀴에 여왕 찍어주고 있어요. 오, 캐트록 선수는 일단 상대방이 잠복 업그레이드 된 걸 봤고요. 컨트롤 여왕 하나 잡혔습니다. 계속 이것도 지금 전투수장님이 좀 일정 범위 바깥으로 빠지는 걸 보자마자 바로 일벌레가 올라와서 자원티치 하는 거 보세요. 대박 사건이고요. 아니 이러면은, 아니 우리 선수들도 잠복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니 일꾼을 이렇게 살리면 되는 듯한 느낌. 일단 그래도 지금 에리스 못 봤기 때문에 여왕 많이 털립니다. 원래 땡더블 투전순 같은 경우는 GSL 무대에서도 뭐 잘하는 박소 이런 수들도 좀 당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강민수도 당하고 박소도 당하는 이런 플레이. 갑자기 전투순양함에 두 마리가 오면은 저거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야마토 포초도 썼고요. 포초가 깨지고 있는 모습. 보통 현재의 분위기라면은 페란이 많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특이하게도 트리플 이후의 메카닉이 아니라 바이오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AI이기 때문에 좀 독특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미 우주공항과 이제
분수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제 그리고 공방업 따로 투자해야 되는 바이오닉보다는 메카닉으로 간단 말이죠. 1우주공항 전순이면 바이오닉도 심심찮게 가는데 2우주공항 전투순양함을 이렇게 6개씩 찍는데 바이오닉이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캐트룩 소사 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APM만 준내 높을 뿐이지 지금 기술실도 안 달고 있고 반응로도 안 달고 있고 돈 남아요. AI답지 않아요. 기본기가 부족한데요. 아, 기본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 캐트로 이거 그냥 APM만 올리겠다고 그냥 보여주기 느낌으로, 아니 기술실도 못 다는 위치에다가 병영을 다 건설해서 해병을 찍고 있는데 뭐 반응 그 전투방패 자극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리스가 충분히 해볼만해요. 자, 매번 말씀드렸지만 프로게이머 경기 여러분들의 경기에서도 피해를 줘봤자 본인이 그 타이밍에 돈을 제대로 못 쓰면은 상대방이 따라잡는 동안 본인은 가만히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잡힌다, 역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캐트로그 경기가 그런 경기랑 똑같아요. 지금 병력 생산은 계속하고 있는데 님들도 잘 아시지 않나요? 전형적으로 손 안 될 때 전투순양 컨트롤 계속할 때 돈 남는 아마추어의 모습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그냥 예약 생산을 계속합니다. 전투순양 컨트롤 계속해요. 근데 후반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투자 계속 살리고는 있긴 한데 에리스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타락기 모이고요. 업그레이드 꾸준히 찍히고 있고 돈 안 남기고 있고요. 일꾼 86기까지 다시 불렸습니다. 그리고 타락기 계속 쌓이지 않게끔 이렇게 캐트록이 방해해주는 모습은 너무 좋고요. 근데 타락기 숫자가 아직도 쌓이고 있질 않아요. 그만큼 캐트록이 돈을 남기고 후반 투자를 덜 했을지언정 전투순양 컨트롤은 꼼꼼히 해주고 있거든요. 전투순양함으로 끝내겠다. 전순 컨트롤만큼은 지금 최고예요. 안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어어? 경찰 안 다하고 컨트롤이 100%면은 효율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전투순양함. 포초 깼고요. 타락기 아직 4기밖에 안 돼요. 계속 끊어준 거거든요. 차원도에 계속해서 안 잡히죠. 타락기도 컨트롤하고 있는데 전투순양함 셉니다. 아무리 돈 안 남기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전투순양함이 타락기 계속 제압해서 전투순양함 숫자가 타락기 숫자보다 많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오, 체력 없는 타락기 점사하고요. 포초폼이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야마토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와, 내가 눈물이 달한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아니 에리스 선수 APM도 지금 엄청 잘 쓰면서 돈을, 아 근데 전투순양함에 APM 다 쏟아부어서 돈은 준내 남는데 전순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와, 캐트로 이거 진짜 우리 티어 게임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유닛 하나 뽑아놓고 컨트롤에 집중하면서 돈 못 쓰고 인프라 못 늘리고, 이거 뭐 전형적인 우리 티어 게임인데 우리 푼도 티어보다 잘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전순 컨트롤이에요. 와, 지금 타락기가 계속 3마리 4마리. 이 정도면 그냥 해병 와도 되겠는데요. 전순 또 살렸고요.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손실 자원 보세요. 이래서 에리스 선수가 대군주도 집어넣고 여기서 저글링으로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정찰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정찰을 못했다 보니까 타락기를 미리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정보가 없었고 포축도 못 지었고. 아, 타락기 눈물이, AI도 눈물이 나는데요. 인공 눈물 흐르는데요. AI도 인공 눈물 흐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게임입니까? 와, 아니 아무리 잠복 끊이도 빨리 해서 일꾼 살리고 해도 지금 테란 200이거든요 아직도 전선 못 잡고 있습니다. 그 타락기가, 근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결국엔 좀 쌓였어요. 10마리 잠시만, 10마리 쌓였고요. 에리스는 돈 안 남깁니다. 이 와중에 업그레이드 보세요. 잠깐만요, 드디어 첫 전수 잡혔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포촉도 있고 여왕도 계속 생산하고, 문제는 업그레이드도 좋아지고, 그리고 에리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손을 잘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염충 신경기생충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니 지금 업이 바퀴가 02업 방1업이라서 해병 이거 66마리 아무 쓰잘 데가 없어요. 아, 에리스 결국에는 이 APM이 중요한 그런 경기, APM 헛손질 오지게 많이 하고 그냥 컨트롤 하나만 해도
아니 이번 한 경기에 AI가 한 경기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다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와 APM 빠를 필요 없다 뻥PM 의미 없다 어떻게든 돈 쓰고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후반 투자하면은 결국엔 이겨낼 수 있다 아 타락이 쌓이고요 에리스 왜 부동의 1인지 알겠습니다 아 투자 다 해놨어요 멀티도 다 늘려놨고요 타락이 컨트롤 꼼꼼한 거 보세요 이 선수 아 에리스 크립 드랍 드로퍼 로드 해병이 이렇게 많아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수포 보레스트 12분 29초 포척으로 숲을 잃었다 포척 18동 아 에리스 집중력 너무 좋아 감시군절 정찰까지 이게 세라리아 AI야 오 존막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와 이거였군요 와 드랍로드가 이거였구나 이거 이론상 무조건 해주면 좋은 플레이인데 인간들은 손이 바빠서 못하는 거거든요 예, 릴레이 채취하고요 돈 다 썼습니다 캐트럭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옵니다 에리스의 마지막 공격 내가 눈물이 달한다 야 이건 뭐 그냥 자 캐트록 선수의 지지치는 순간까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씁쓸한 그런 캐트록 선수의 입장이 아닌가 우리 티어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삐비빅 중요한 것은 삐비빅 꺾이지 않는 마음 삐비빅 제발 좀 꺾였으면 좋겠네요 아 이번 경기 에리스 선수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 잘 봤습니다 아 재밌는데요 이거 한 경기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었어요